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검증된 수능 트렌드 장영진입니다. 여러분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6평 수학 총평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얘기 할 거냐고요? 다 있어요 여기. 이게 다예요. 이번 시험 뭐 예상한 대로 정말 예상한 대로 선생님 무슨 시험을 예상을 어떻게 했었다고 1년 내내 1년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따지면 1년도 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준 그 방향 그대로 이번 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면서 혹은 강의 시간에 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파했던 그대로 이번 6평은 그 방향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고된 우리가 도대체 예고되었다는 게 뭡니까?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이제 갈림길에 섰어요. 우리 앞서 나갈 거냐? 아니면 계속 모호한 상태로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다가 결국 도태될 거냐? 이런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것이 예고됐고 이번 시험 결과, 채점 결과를 보시면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자,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문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통과목. 수원, 수투 뭐 2점, 3점, 4점 우리의 관심은 주로 역시나 이제 4점에 있는데요. 수원의 입장에서는 야 수열이 아주 이번에 돋보이게 출제됐습니다. 18번까지 12번, 15번 객관식 마지막 문항 요 등차 수열 절대값 조건이었는데 요거 계속 나오던 거잖아요. 하지만 삼각함수나 지수로그에 잠깐 밀렸을 때는 수열이 약간 소외된 듯 느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수열이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되고 지수로그 함수도 사실상 정수 조건이에요. 정수 조건 21번. 로그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수를 어떻게 정수 자연수 조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어려웠던 거지. 다 예고됐었잖아. 다 나올 거라고 다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만 이번 6평에는 삼각함수를 비중을 확 낮췄죠. 아니 10번이라니 15번도 아니고 21번도 아니고 14번도 아닌 위치에 10번이라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안 중요해요? 이제 삼각함수는 끝났어. 아니야. 작년 6평은 15번의 삼각함수 그래프. 작년 수능은 15번의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강약 조절에서 이번에는 수열판이었구나. 라는 걸 읽을 수 있어요. 이것들 중에 새로운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 다 정말 최근 기출. 작년부터 정립되어 온 그 방향성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수원 수투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다고요? 안 될 말이에요. 자, 수투 가볼게요. 22번. 오, 오랜만에 함수의 극한에서 22번이 나왔어요. 6평이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또 방심하는 거니까 안 되고. 미분법. 어? 와, 미분법 뭐야? 9번? 적분법이 20, 14번, 20번. 중요한 자리 다 꿰찼네. 함수의 극한에 22번 내주고 나서. 상대적으로 원래는 미분법이 제일 어렵게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미분법 그럼 앞으로 안 나와요? 아니지. 적분법이 둘 다 사실상 함수야, 함수. 미분법이라고 이름 붙이긴 어렵죠. 인테그랄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둘 다 함수야, 둘 다 함수. 얘는 한몸이라고 보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강약 조절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분명히 이제 적분의 대세다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세게 나온 시험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명백히 예상했던 대로 물론 함수의 변환, 평행이동, 대칭이동, 주기조건,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이런 게 이런 것보다는 정통적인 형태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그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만 나와요? 미분화 그런 건 아니지. 얘가 충분히 예상됐던 녀석이다가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이거 야 방심하지 마. 함수의 극한도 어렵게 낼 수 있어. 이렇게 뭔가 또 활용점정 하나를 찍어준 것이 눈에 띕니다. 공통과목 선택과목 볼게요. 선택과목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예상대로 물론 이제 수열극한 하나 정도를 줄 수도 있었을 텐데 26번에 줬기 때문에 27번까지 같이 줬기 때문에 이거 밸런스 맞은 거라고 봐요. 차별 금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결국에 시험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대해서 결국에 차등을 두고 싶지 않다. 차별을 절대 하고 싶지 않다. 우리의 속마음은 차별 금지야 라는 강력한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단언컨대 이 안에 기출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있어요? 기출형이 아닌 거 있어? 하나도 없어요. 난이도는 예전에 가나형 시절의 기출보다 올라갔어요? 아니요. 조금 다운됐어요. 조금 많이 다운됐어요. 30번. 미적분 30번 같은 경우는. 이게 뜻하는 바가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공부해라. 너희들 소스도 충분하다. 기출. 가나형 시절의 기출을 통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우리 선택 과목으로 차별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야. 이 메시지라고요. 아, 그런 의도가, 그런 생각할 수 있겠구나. 자, 여러분, 이 얘기, 선택 과목, 공통 과목에 대한 얘기 선생님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캐스트나 아니면 오리엔테이션이나 강의 도중에 어떤 내용들을 다 살펴봐도 맨날 했던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번 6평은 예고된 미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한 번만 정리만 좀 해볼게. 정리만. 공통과목은 뭐라고요? 공통과목은 가나형 기출이 거의 이렇게 유의미한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최근 기출. 거기에 시험마다 조금씩 플러스 알파. 질문에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 그거는 많은 수학적 경험과 연습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죠. 하지만 최근 기출. 자, 한번 나열해 볼게요. 지스로그 함수. 지스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도형 문제 중요하죠. 지스로그 함수식으로부터 정의, 거듭제곱근의 정의나 정수 조건이 연결되는, 정수 자연수 조건이 연결되는 지스로그 함수식 중요하죠. 다 나오잖아요.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6평, 9평 수능을 돌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삼각함수, 그래프 어렵죠. 그래프의 어떤 여러 가지 활용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프 위에 도형들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프 자체의 성격을 되게 복잡하게 물을 수도 있죠. 어려워요. 사인, 코사인 그냥 계속 나오고 있어. 쉽게든 어렵게든. 그제? 어우, 여러분 수열 어때요? 등차등비. 수열이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등차등비 매우 중요해졌지. 등차등비에 절대값 막 들어가지. 등차등비에 정수, 자연수 조건 붙죠. 얘네들의 항들에 관한 추론을 시키잖아요. 수열 또 어디서 나와요? 점화식, 발견적 추론, 역추론도 나오지만 역추론만이 아닌 새로운 유형이 계속 나오고 있죠. 다 예고된 거죠. 수투, 나형 기출을 넘어선 어떤 트렌드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죠. 그것을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지, 그지? 거기에 조금씩 추가되는 형태. 수투는 추가되는 게 조금 더 많습니다. 수원보다는. 수원은 방향 잡았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공통 과목은 최근 기출 플러스 알파다. 최근 기출 플러스 알파다. 이거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100번째, 100번째. 자, 두 번째 주의할 점 하나. 이번 시험을 통해 정리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방심 금지. 여러분 이거 시험 때마다 지금 이러고 있다. 이번에는 22번 이랬어. 22번. 그렇지? 그리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삼각함수나 지수로그 쪽이 세게 나오다 수열이 세게 나오기도 하고 미분 중심으로 나오다가 이번에 적분이 좀 많이 나왔죠. 구석구석 혹시 당신이 놓치고 빼먹은 개념 있으면 당할 수 있어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 그게 14번이었어요. 속도, 가속도, 거리 문제. 그지? 그 응용 문제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구석구석 빼먹지 마. 다 해. 공통과목 개념 다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메시지. 여기까지가 공통과목에 대한. 맨날 하는 얘기 똑같아. 자, 이제 선택과목은 뭐라 그랬어요? 선택과목은 가나형 기출로 충분히 할 수 있어. 과거의 가나형 시절의 기출을 우리가 잘 활용할 테니까 너는 열심히 해. 공통과목 하느라 고생했지? 선택과목은 소스 충분해. 잘 정돈된. 다만 약간 다운사이징 하는 게 좋긴 좋을 거야. 너무 어렵다고 킬러 안 풀려고 하지 말고 기출 킬러도 다 천천히 다 풀어봐. 이것이 선택과목에 그대로 보여. 유형도 안 변해. 하나도 안 변해. 이것이 보이는 모습이죠. 이걸 진작에 보여주고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공부의 방향이 그냥 잡힙니다. 이게 안 된 채로 수능을 친다고요? 절대 안 돼요. 이거 풀어봤다고요? 안 돼요.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분명히 이제 연습. 각각의 각각의 단원의 핵심적인 조건들이 형성되는 건 좀 달라져도 큰 기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 연습을 많이 해서 어떤 형태로 나오든 내가 충분히 한번 도전해보겠어라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선생님의 모든 커리큘럼은 연초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었어요. 이제 곧 실전 모의고사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그 이전 과정에 완강된 강의를 잘 살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전략에 탑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그런 건데. 자, 여러분, 우리 얘기를 좀만 합시다. 이 단어가 적절한지 안 한지, 선생님은 이 단어를 뭐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사회현상은 우리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현재 양극화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 생각보다 상위권 있죠. 상위권 학생들 잘 쳤어요. 뭐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100점 맞았어요라고 얘기하, 전해오는 얘기가 꽤 많아요. 96점, 아, 아쉽게 하나 틀렸어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이번 시험 되게 어렵거든. 1컷 막 내려갔잖아요. 또 내려갔잖아, 그제. 2컷, 3컷 내려갔잖아. 그런데 이게 상위권 애들이 늘었어요. 그 4월 달에 월간자격증 칼럼에 뭐라고 썼어요? 여기 우리 그 홈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선생님들 칼럼 쓰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선생님이 뭐라고 썼어요? 그래도 거기도 올렸는데 새로운 상위권의 탄생이라고 썼잖아. 별거 없어요. 이렇구나. 저거구나. 저런 상황 인식을 통해서 공부를 각 잡아하면 상위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 아, 선생님, 저는 원래 바닥인데 어떻게 상위권 갑니까? 그래도 이런 인식으로 출발하면 성적이 올라가요. 어떻게 시험을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이 서게 돼 있다니까. 각자의 처지에 맞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냐면 상위권 늘고 중하위권도 늘었어요. 중, 허리층. 중하, 중하도 늘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제 데이터로 입증이 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데이터로 입증이 될 거야. 아직 채점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진 않았지만 작년도 수능 만점자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여러분. 표준 점수는 쭉 올라갔지만 거칠게 표현하면 과거 시험이 이랬단 말이죠. 상위권, 중위권, 뭐 하위권. 근데 지금은 도톰해졌다니까. 그냥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짤룩해졌을지도 몰라. 하지만 맨 앞은 늘었어요. 맨 앞은. 왜? 아주 어려운 킬러는 별로 없거든. 아주 어려운 킬러는 별로 없거든. 그런데 이제 뭐가 실패했냐면 기출, 단순 반복, 기출 반복. 이게 사실상 말이 반복이지 암기형으로 했잖아. 그지? 이 전략이 망했지. 안 되잖아. 공통과목이 그걸로 안 뚫리잖아. 이건 뚫릴 수 있어요. 선택 과목은. 근데 이게 전체의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3분의 1이 뭐야? 30%도 채 안 되는데. 기출 단순 반복 암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봐. 선생님, 그래서 말인데 제가 올해 전략을 바꿨어요. 작년에 이거 하다가 망했는데 올해 양치기. 올해 N제 양치기 하고 있어요. 안 돼! 올해 N제가 대유행이던데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중심이 없으니까 안 돼요. 아무거나 막 푼다고 그게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공통과목 최근에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알고 풀어야 돼요. 그걸 확실하게 초석을 다지고 그리고 문제를 더 풀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N제 막 N제 뭐가 좋아 이러면 나중에 여러분 수습이 안 될걸? 일단 많이 풀었다는 것만이 유일한 나의 힘일걸? 그것도 위험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탑승하세요. 탑승하세요. 어디로 갈 것이냐? 더 두툼해지고 있는, 빠르게 인식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상위권으로 갈 것이냐? 약간 눈치 보거나 아니면 우왕좌왕하다가 어느새 뒤로 조금씩 밀려날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남은 우리의 길입니다. 당신 어디 있습니까? 아, 선생님 영어 잘하죠.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이게 뭐 잘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변화가 있고 그 변화의 방향이 뚜렷할 때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정주행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학습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제 뜨거운 6월을 함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캐스트나 강의에서 또 만납시다.